아이쿠 제군들 안녕하십니까. JJ입니다. 그동안 저는 JJ의 리얼리 뷰를 진행하면서 수많은 SNS에서 광고 중인 제품들이 광고에서 나온 대로 그 기능을 하는지 테스트를 해보고 실험을 해봤습니다. 정말 10중 8구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제품들의 결과를 여러분들께 그동안 보여드렸습니다. 항상 그렇게 리얼 리뷰를 뻔한 결과와 함께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진짜로 광고에서처럼 되긴 되는데 이거를 광고할 비용이 부족해서 SNS에서 광고를 하지 못하고 있거나 광고를 했는데도 큰 효과가 없었거나 하는 제품들, 좋은 제품들이 어딘가엔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새로 기획한 컨텐츠입니다. 리얼리 뷰 도전장! 제가 SNS 광고를 직접 보면서 찾은 제품들이 아닌 기업에서 도전해오는 제품들에 한해서 리뷰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올해 초에 올렸던 리얼리뷰 동영상 내에서 어떻게 도전을 하는지 설명을 해드렸고 그 이후에 저는 이메일을 통해 몇몇 기업들에서 제품의 광고 영상이 포함된 도전장을 받았고 이를 라이브 방송에서 많은 분들에게 실시간으로 보여드렸고 리얼리뷰 도전장에 출연할 첫 번째 제품에 대한 투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압도적인 득표율로 1등을 차지한 제품은 긱스타의 방수 키보드였습니다. 제가 이 리얼리뷰 도전장을 진행을 하면서 여러분들께 약속을 드린 게 있습니다. 제품의 업체 관계자분을 모셔서 실험을 관계자분 앞에서 진행을 하고 칭찬을 하더라도 관계자분 앞에서 그리고 화를 내더라도 관계자분 앞에서 화를 낸다고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모셔봤습니다. 리얼리뷰 도전장 첫 번째 제품, 키보드에 라면을 쏟고 세제로 씻어내도 멀쩡하게 작동하는 바로 그 마법 같은 키보드, 긱스타의 방수 키보드 리뷰입니다. JJTV 구독 플리즈. 네, 그렇습니다. JJ의 리얼리뷰 도전장 제 1회차 제품은 긱스타의 방수 키보드입니다. 자기소개 간단하게 한번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게이밍 기어의 실크로드 길을 가고 있는 긱스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긱스타 김창수 과장님이세요. 네, 반갑습니다, 과장님. 네, 압도적인 득표율로 이 키보드가 선정이 되었는데 네. 거기에 대한 소감을 간략하게 얘기를 해주신다면, 새로운 컨텐츠에 저희가 첫 번째로 뽑히게 돼서 대단히 영광이고요. 아무쪼록 오늘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청자분들께 약속을 해주셔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네. 만약에 광고에서 나온 대로 제품이 기능을 하지 않을 시에 제가 진짜 화를 제가 과장님한테 내야 된다면 때리지만 말아주시고요. 화는 내셔도 되고 뭐 네. 광고대로 안 되면 그냥 키보드를 부셔도 되고. 진짜로요? 네. 대표님한테 허락 받으셨나요? 아이, 허락은 당연히 안 받았죠. 저지르고 보는 거죠 뭐. 네, 여기 있는 이 제품이 저희가 오늘 실험을 진행할 제품 맞죠? 네네. 좀 간략하게 소개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 전에 네. 저희 긱스타 브랜드 잠깐 짧게 소개 좀 해도 될까요? 네, 브랜드 소개. 네, 좋습니다. 저희 긱스타 브랜드는 2018년 10월에 브랜드를 출시를 했고요. 저희가 8년 동안 전국의 PC방 600여 곳을 개장하면서 그동안 얻은 피드백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제품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장비를 정지합니다. 네. 네. 그래서 이 키보드에 대한 장점을 시청자 여러분들께 네. 얘기를 해드리자면,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장점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긱스타의 키보드 정말 이렇게 얘기를 들어서는 정말 키보드를 사고 싶어요. 사실 긱스타에서 저한테 제품 협찬을 해주셨어요. 그쵸? 네. 모니터도 해주시고 뭐 키보드도 해주시고 의자도 해주시고 막 이렇게 많이 이렇게 해주셨는데, 제가 협찬을 받았다 그래서 무조건 좋게 얘기를 해드릴 수가 없어요. 이 리얼 리뷰라는 컨텐츠는 그래서 있는 그대로 현실을 시청자분들한테 보여드릴 겁니다. 네. 일단 협찬은 정말 감사하지만 네, 일단 투표로 1등을 해서 지금 찍게 되었으니까 네, 리얼하게 오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광고에서 나온 내용은 네. 굉장히 막 청춘 로맨스 막 해가지고 광고를 찍으셨더라고요. 네. 제시 잘하고 있어요. 존댓말이라니 이지훈 너란 남자. 되게 여성분이 키보드에 라면을 엎질러서 어쩔 줄 몰라요. 막 어머 어떡하지? 막 이러고 있는데 이제 남성분이 되게 멋있게 딱 등장해서 아 괜찮아 막 이러면서 막 되게 섹시한 막 동작들과 네. 함께 키보드를 막 세제로 닦아냅니다. 네. 그래도 사용이 가능하다는 거죠. 광고에서 나온 대로. 네. 실제로 실험을 해봤을 땐 어떨지 저희 김창수 과장님 앞에서 지금부터 실험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광고에서 보면은 키보드 위에다가 먹던 라면을 이렇게 쏟았잖아요. 네. 오셨는데 또 라면도 먹고 가셔야죠. 갑자기요? 네, 라면 준비했습니다. 자, 라면 끓여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상시에 라면은 좀 좋아하시나요? 자주 먹죠. 네, 저희가 이제 어쩔 수 없이 라면을 부어야 되니까 라면 그걸 먹으려고 끓인 게 아니고 또 쏟으려고 끓였다라고 하실 수 있으니까 한 젓가락씩 먹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평상시 끓이는 방식으로. 아, 네. 자, 여러분 이 얼마나 기이한 광경입니까? 키보드를 생산하는 제품의 관계자분을 모셔놓고 라면을 끓이는 걸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자, 또 이렇게 오셨는데 다른 거 대접해 드릴 건 없고 한 젓가락 이렇게 딱 해가지고 네, 아, 제가 드릴게요. 아, 요거 드세요, 요거 드세요. 네, 먹겠습니다. 아, 잘 끓이셨네요? 쟁반 위에 이렇게 키보드를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광고에서 그냥 이쪽에다 그냥 쏟았단 말이죠? 네. 진짜 쏟아도 돼요, 형님. 아, 그럼요. 자, 쏟도록 하겠습니다. 광고에서 나온 대로 갑니다! 이렇게 라면을 실수로 쏟았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이거를 어떻게 한다고요? 싱크대로 가져와서 물로 네. 닦아내면 돼요. 물로 그냥 씻어낸다고요? 네네. 근데 광고를 보니까 또 세제까지 칠했어요. 세제도 써도 되죠. 아, 그렇게 해도 된다는 말씀이세요 지금? 네. 자, 여러분 보십시오. 라면이 완벽하게 이렇게 키보드가 라면을 먹었습니다. 막 흘렀는데 라면이? 그래도 괜찮아요? 예, 안에 암호 네. 코팅 돼 있어가지고 괜찮아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네. 배수구도 있어가지고. 아, 밑에 구멍이 배수구가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지금 보이시면은 이렇게 네 개 물을 넣으면은 이 밑으로 물이 흘러나온다. 자, 그럼 세제로 한번 씻어내러 가봅시다. 세제 물부터 한번 제조를 좀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퐁퐁을 제가 여기다가 좀 풀어가지고 네. 그대로 그냥 담궈놓고 닦으면 된다고요. 광고랑 똑같이 그냥 하겠습니다. 네. 광고에서 나온 대로 담궈놓고 손으로 건더기들을 좀 빼내고. 어이씨, 건더기가 안 끼었네. 이건 물 틀어갖고 그냥 빼. 아, 물 틀어갖고 씻어도 돼요? 일단 한번 이렇게 완벽하게 그래도 해야죠. 완벽하게 하고. 근데 이거 씻을 때 그냥 이렇게 안 씻었잖아요. 모델분께서 되게 섹시하게 막 하셨었는데? 섹시하게 막 하셨었는데? 섹시하게. 광고랑 똑같이 했어요, 지금? 광고랑 똑같이 했어요. 더 잘하시는 것 같아요. 물로 헹궈내면 되는 거죠? 네. 됐나요? 네. 이 정도 됐고 자연건조 시키시면 돼. 자, 이제 키보드에 물기를 좀 닦아내고 여기 아우씨 건더기가 이거 이제 플레이크가 역시 농심 장면 최고입니다. 플레이크가 많이 들었어. 자, 요렇게 물로 한껏 씻어낸 긱스타의 키보드 제대로 작동을 할지 한번 연결해서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으셨죠? 입력은 일단 됐어요? 가장 중요한 거는 키가 작동을 하느냐? 어? 엔터 됐어요? 엔터 됐어요? 엔터 됐고요? 메모장 한번 켜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긱스타의 키보드는 키보드는 완전 방수가 되어 라면 부식물을 부족 제대로 닦아내도 별 이상 없이 완벽하게 작동을 한다! 예! 됐어요! 네. 됐어요! 되셨습니다! 아! 이거 진짜 여러분 광고대로 됩니다. 긱스타의 방수 키보드 광고대로 라면을 쏟고 세제로 닦아냈음에도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완벽하게 작동을 합니다. 검증 완료! 라고 하면 섭섭하시죠? 여러분들께서 많은 의견을 보내주셨습니다. 관계자분께서 가져온 키보드 다 테스트를 하고 가져온 거 아니냐? 따로 구매를 해서 그 제품이 되는 게 인정이 돼야 실질적으로 인정이 되는 거 아니냐? 라고 해주셨기 때문에 편집자 직원에게 부탁을 해서 제 이름이 아닌 다른 이름으로 미리 긱스타 키보드를 주문을 했습니다. 네, 요것도 똑같이 기능을 해야 인정을 하는 겁니다. 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한 번만 더 할게요. 네.
아유, 포장 잘 해놓으셨네요. 저희 직원의 집으로 도착한 키보드입니다. 요 녀석은 별 테스트를 거치지 않았거든요. 그냥 사온 거예요. 라면부터 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뭐, 이게 뭐 하는 거지 모르겠지만, 해야 됩니다. 광고에서 이렇게 했으니까요. 이렇게 라면을 또 열심히 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맛있게 불려줄게요. 네, 키보드가 라면을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이렇게. 보시면은 키보드의 틈새 사이사이로 라면 국물들이 들어간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녀석도 한번 닦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광고대로 닦아야 돼가지고. 이 정도만 될까요? 네. 물 좀 떨어지긴 하는데 돼요? 네.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물기가 좀 이렇게 남아있어요. 라면도 이렇게 낑겨있고 키보드 틈새 사이사이에 물방울이 이렇게 보입니다. 그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관계자분이 준비하신 제품이 아닙니다. 제가 직접 따로 구매를 한 이 제품, 과연 완벽 방수가 될지? 됐어요. 일단 입력됐어요, 여러분. 일단 자, 백키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지워지나? 지워졌어요. 지워졌어요. 자, 엔터 누르겠습니다. 빅스타의 키보드는 JJ가 따로 구매를 한 키보드조차 라면을 붓고 세제로 닦아내도 멀쩡하게 작동을 한다. 검증 완료됩니다. 여러분, 완벽 방수. 물로 씻었어도, 라면을 때려 부어도, 세제를 듬뿍 묻히고 닦아내도 완벽하게 방수가 돼서 이렇게 멀쩡하게 작동을 하는 모습을 직접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리얼 리뷰 도전장의 제1회차 제품으로 긱스타의 기계식 방수 키보드와 함께 해봤습니다. 진짜로 광고에서 나온 대로 제 기능을 했고, 라면을 붓고 뭐 세제로 닦아도 멀쩡했습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성공을 했으니까 저희가 좀 드릴 게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JJ의 리얼 리뷰 도전장 제1회차 긱스타 방수 키보드 성공! 네, 축하드리고요. 언제든지 이 도전장 로고를 필요하시면 저희가 보내드릴 테니까 제품 네네. 뒤에다가 이렇게 박으셔도 되고, 아니면 저희가 지금 만든 영상 있죠? 그냥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는 권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건 뭐 요 정도가 아닐까 싶네요. 감사드리고. 갑자기 궁금한 게, 네네. 만약에 실패했으면? 실패했으면 안 드려요. 네. 리얼 리뷰 도전장 제1회차 성공 제품 긱스타 방수 키보드입니다. 저희가 시작하기 전에 미리 이게 키보드의 장점을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근데 저희가 편집을 해버렸습니다. 왜냐면은 장점부터 설명을 해드리면은 여러분들께서 이거 광고 받은 거 아니야 라고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잘라버렸어요. 자, 긱스타 키보드의 장점. 긱스타 G801 키보드의 장점은 첫 번째로 디자인. 디자인 이쁘다. 자, 블루 이렇게 보세요. 블루 반짝반짝거리면서 예뻐요. 디자인이 예뻐서 그런지 요즘 인스타나 페이스북 뭐 네. SNS에 올라오더라고요. 특히 여성분들이 많이 좋아하셔가지고 네. 핑크색이 인기가 네. 제일 많고, 핑크색이 조금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핑크색을 보내주셨어요. 블루 색상으로 하시면 돼요. 네. 그리고 두 번째 크리스탈 키캡인데요. 보시면은 무슨 투명한 막이 올라가 있어요. 그렇죠. 이게 투명 아크릴로 이제 키들이 전부 다 코팅이 되어 있어가지고 네. 보통 다른 키보드들은 사용하다 보면 벗겨져서 미끄러워지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오랫동안 사용을 해도 그런 우려가 없으니까 그런 면에서 장점이 있는 것 같고요. 예쁘면서 오래 사용이 가능하다. 네. 세 번째는 오늘 네. 실험에 성공한 완전방수 기능. 네, 완전방수. 요거는 제가 실험을 통해서 여실히 여러분들께 깔끔하게 보여드렸습니다. 네, 그리고요. 그리고 일단 이렇게 보시면은 키보드 좌판이 살짝 네 이렇게 휘어 있거든요. 네, 저는 신체에 맞게 최대한 편안함을 제공하기 위해서 제작이 되었고요. 인체 공학적인 네, 디자인. 네, 네. 네. 거의 웬만한 키보드들은 이 받침대 조절이라고 하죠. 사람마다 자기의 키보드 높이 스타일이 다 틀리시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2단으로 제작을 해놨습니다. 내방향에 이게 미끄럼 방지 고무 패드가 크게 붙어 있는데요.
제가 게임을 하다가 사건을 치거나 급박한 상황에 막 오! 해도 밀리지 않아서 평정심을 유지할 수가 있다? 네. 기타 키보드는 네. 이렇게 키를 하나 빼가지고 쉽게 자기만의 튜닝하는 재미도 있고. 아, 그게 요걸 갖다 여기다 껴도 되는 거예요? 네네. 아, 원하는 모양대로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꾸밀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키보드의 응답 속도가 0.2ms라고 네, 이게 네. 되어 있는데 아무튼 게임을 할 때 정말 좋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는 타격감이 좋아요. 네. 눌리는데 시원한 느낌 듭니다. 그러면서 너무 시끄럽지 않은 느낌의 소리예요. 네, 아무튼 이렇게 JJ의 리얼 리뷰 도전장 제1회차 제품을 성공 제품이 나와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관계자분 앞에서 제가 막 아이씨 이러면서 화를 내면 어떻게 해야 되나 저도 사실 좀 떨렸거든요. 광고대로 실제로 작동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믿고 구매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JJ의 리얼 리뷰 도전장 도전의 문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도전을 하고 싶은 업체들은 아래에 보이는 이메일로 해당 제품의 광고 영상을 함께 첨부해서 도전장을 작성해서 보내주시면 또다시 투표를 진행을 해서 2회차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도전하세요.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군대 안녕히 계시게.